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수영 기자, 파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파업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저는 지금 기아 광주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완성차를 싣고 오가는 카캐리어 차량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광주가 약 1,500명, 전남이 2,500명가량 되는데요. 화물연대 측은 높은 파업 동참률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오전 10시에 하남산단 6번로에서, 전남은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주요 사업장으로 흩어져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물류 운송을 막는 거점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5개월 만에 파업입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정확히 뭔가요? 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계속 운용과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운임 결정하고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부터 한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걸 영구 도입해달라는 겁니다. 또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한정된 화물 품목을 철강, 차량 운송, 곡물, 사료, 유조차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요 공장과 산단, 항만에서는 물류 차질이 예상될 텐데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긴급한 화물은 미리 들이거나 뺐고요. 만든 제품을 당분간은 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적치장을 비우거나 추가 적치장을 찾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기아 광주 공장은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몰아 임시 적치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임시 운행 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광양항의 현재 장치율은 64.6%로 평상시 수준인데요. 파업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여수 해양수산청은 광양항 긴급 물류 수송을 위해 대형 트레일러 두 대를 투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된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체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업 과정에 마찰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아 광주 공장 앞에서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민주노총 광주 본부가 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생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돌봄 민영화 중단 등을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틀 동안 5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주시가 가뭄 상황을 알린 게 두 달째인데 수돗물 공급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율도 적지 않아서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향숙 씨. 그제부터 수압을 낮추고 설거지 물도 받아서 사용합니다. 아껴야 된다고 우리 설거지 할 때나 빨래도 모아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데서도 많이 좀 전략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도 이번 주부터 아파트마다 조사표를 붙여 수압을 낮췄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가뭄 상황을 알린 지 두 달째 20%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장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지금도 아껴 쓰는데 아직은 또 많이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다 인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광주의 수돗물 공급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공급량이 48만 4천 톤, 4주 후인 지난 21일은 47만 3천 톤, 그제는 44만 9천 톤이 광주 시내 공급됐습니다. 지난주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감량이 5.6% 정도입니다. 누수량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의 수돗물 누수율은 5.2%로 대전이나 대구, 부산보다 높습니다. 누수되는 물량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 등을 발주해서 계속적으로 누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수돗물 사용 비율은 가정용이 68.3%,
상업시설 23.5%, 산업용은 7.5%. 영산강 물을 끌어오더라도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물 고갈이 우려되는 내년 봄까지는 4만 톤을 공급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제한 급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완도군 금일도를 방문해 저수지 저수 상황과 물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뭄 대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가뭄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 제주에 가뭄 대책 특별 교부세 55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 교부세는 섬 지역의 급수 운반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내년 1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12월과 내년 1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내년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공동발전을 목표로 통합한 광주전남 연구원이 또다시 분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통합 운영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 속에서 상생과 광역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6기 광주와 전남 첫 번째 상생 과제로 2015년 통합해 재출범한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 7년 만에 다시 분리론을 꺼내든 건 강기정 광주시장입니다. 강 시장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며 최근 분리를 결정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이 상생 차원에서 함께 통합 운영했는데 그것이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전남도 의회에서도 분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오히려 연구 실적이 줄었고 상생과제 비중도 높지 않다는 겁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1인당 연평균 연구 건수는 5건 안팎으로 전남연구원 당시보다 40% 정도 줄었고 상생연구 비중은 지난해 30%, 올해 25% 수준입니다. 서로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는 좀 분리돼서 각자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좀 집약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게 관리 구조를 바꾸고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생 발전이라는 명분과 통합과 광역화 중심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명확하게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분리를 함에 있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도 공공기관 효율화 연구 용역에 포함해 운영 방식을 따져본다는 계획이지만 분리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YTN의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이 보유 중인 지분을 모두 매각하자 YTN 노조가 강압에 의한 졸속 매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노조 YTN 지부는 어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KDN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로 포장했지만 정부가 YTN 매각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언론 장악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전 KTN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YTN이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면서 지분 21.43%를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국비 지원 여부를 따지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한 차례 누락됐던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사업이 다음 달 발표될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전남대병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계획 변경과 이사회 승인 등 기획재정부가 냈던 검토 의견에 대해 모든 보완을 마치고 지난달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 여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에서 결정되며 전남대병원 새 병원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국회를 찾아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과 예결위원을 면담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영재고 광주 설립기획, 미래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서울 본부에 국비 대응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율주행차 자동 하역 지원을 위한 성능시험장을 광양항에 설치합니다. 수출을 위한 차량 운반선 내에서는 GPS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선적과 하역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술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성능시험장은 실제 하역 환경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검증하게 됩니다. 여수 돌산에서 금오도를 오가는 뱃길 운임이 반값 할인됩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돌산 신기에서 남면 여천 항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여객 운임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금오도 항로 여객 운임 지원에 앞서서 여수 검은도 항로에 대해서도 운임의 50%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목포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분산된 문화관광 관련 산하기관의 통합과 수익사업 발굴 등의 효율적 기구로서 공사 설립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목포시 관광 여건과 잠재적 분석 등의 과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난 9월 말 기준 목포의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지난해보다 36%가 증가한 563만 명으로 집계됐고 2025년에는 관광객 1,50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10도 안팎에서 시작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광주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6.5도, 화순이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추위에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내륙은 서리가 내리고 산지는 얼음이 여는 곳들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쑥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장성과 나주 3도 등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화순이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고흥과 보성의 한낮 기온 17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영암과 해남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요일에는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